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챕터 5 동사의 종류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어.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5형식 문장 기억나니? 5형식이라는 문장까지 설명을 들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69쪽의 문제를 풀 건데 하기 전에 잠깐 복습으로 요거 하나만 다지고 갑시다. 자, 이것 봐. 5형식이라는 문장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이 모든 문장이 마찬가지겠지. 근데 이거 뒤에 목적어가 있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는데 그 목적어 뒤에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적격 보어라는 게 오는 요 문장이 바로 5형식이었다. 자, 그런데 포인트는 이거야. 목적어를 보충해 준다는 목보 자리에는 첫 번째로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기억나니? 나는 부릅니다. 글을, 목적어는 글을 이잖아. 근데 뒤에다가 또 잭 이라고 명사를 한 개 더 쓰고 여기 있는 잭이 바로 목적어인 힘을 보충하는 목보. 그럼 나는 글을 잭 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해서 목적어랑 목보가 그럼 같은 거네. 이렇게 명사가 목보 자리 들어가는 경우는 이런 거 하나 있었다. 그 다음에 자, 이것도 보자. 나는 made, 만들었습니다. 목적어는 역시 또 글을 이야 그 남자를. 근데 뒤에 이번에는 뭐 잭이 아니라 뭐 의사 이런 명사가 아니라 sad, happy 같은 형용사를 써봤어. 나는 글을 sad한 상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즉 내가 글을 슬프게 했어, 내가 글을 슬프게 만들었어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보충하는 목보 자리에는 슬픈, 기쁜 같은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구나. 됐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갈 수 있지. 이거 부사 넣을 수 있을까? Sadly, happily 된다 그랬어? 이거 안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시험에는 여기에 부사 꼴 잘 넣어놔. 왜?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나는 글을 슬프게 만들었어요 라고 슬프게가 맞는 것 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부사 쓰지 않도록 주의. 근데 정말 포인트 헷갈렸던 게 이게 있었어.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이 목적어가 하는 행동, 목적어가 하는 동작, 여기에 어떤 동사에 해당하는 그런 것도 들어갈 수 있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나는 원해요. 목적어는 역시 그야. 그런데 여기에 글을 해놓고 행복한, 기쁜 이런 게 아니라 그가 청소하기를, 그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를 나는 원해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럼 공부하다, 청소하다 그건 동사인데 여기에 어떤 걸로 써야 되더라? 소연이 기억나? 어떤 걸로 썼더라? 여기 예를 들어 청소하다, clean을 쓰고 싶어. 나는 그가 청소하기를 원해요. 이럴 때 요렇게 쓴대. 동사 원형 앞에 to를 붙였네. 우린 요거 이름을 이제 to 부정사라고 부르죠. to 부정사 꼴로 썼어. 근데 왜 그러냐면 얘 때문이야. 앞에 쓰인 동사가 want라서 그래요. 아, 그럼 want가 아니라 다른 동사면 여기에 to 말고 다른 꼴 쓸 때도 있나 보죠? 네. 그때 쌤이 설명 이렇게 했었는데 let과 have와 make 이거 세 가지는 5형식에서는 하게 하다, 시키다 라는 뜻. 쌤이 요런 이름 얘기해 줬는데 사역동사 기억나요? 얘네 셋을 사역동사라 그랬다? 그럼 사역동사를 쓰게 되면 목적어 뒤에 목보를 쓸 때 어떤 꼴을 쓰게? 동사 원형이요. Let it go, 노래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 let이라든지 have, make는요 목적어 뒤에 목보 자리에 동사 쓸 일 있으면 이렇게 원형 쓸 거야. 그래서 얘는 clean the room 이렇게 썼어. 그런데 want는 사역동사 아니잖아, 그치? 사역동사는 요거 세 개야. 참고로 그리고 쌤이 지각동사라는 얘기도 했었다. 보다, 듣다, 느끼다 같은. 그러니까 그런 지각동사일 때도 목보 자리에는 원형 쓴대. 근데 지각동사일 때는 원형도 되지만 ing도 된대. 그럼 다시 돌아올게. want는 사역동사야? 아니요. 그럼 얘가 지각동사니? 아니요. 그치? 그러니까 사역도 지각도 아닌 이런 5형식 동사들. 대표적으로 쌤이 want 썼는데 사실 want 말고도 너희 68쪽에 want, expect, tell, order, ask, advise, allow 68쪽 C번에 그렇게 나와있다, 그치?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라고 나와 있어. 그래, 이런 동사가 지금 5형식에서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목보 자리에 지금처럼 to 부정사를 쓴 거야. 뜻은 이런 거지. 나는 원합니다. 글을 이라고 해석 안 해요. 목적어가 목보하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가 청소하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9쪽의 문제를 보자. 자, 스텝 1.
The business made her rich가 있고 to be rich가 있어. 어? 이거 정답 뭘까? 그 사업이 만들었어요. 그녀를. 그러니까 뭐 부유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사업 덕분에 그녀가 부자가 됐나 보지. 자, 그냥 rich, 부유한이라는 형용사가 있고 여기는 to 부정사꼴이 있고 이래. 정답은 뭘까요? 일단 만약에 근데 make가 5형식에서는 또 하게 하다 시키다 사역 동사라 그랬는데 사역 동사일 것 같으면 to 부정사를 써 목보로 아니었잖아. 동사 원형을 쓰잖아. 그러니까 일단 얘는 탈락이지. to 부정사 탈락. 그러면 그냥 형용사인 부유한 그래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 목보 자리에는 형용사 올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녀를 rich한 상태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 사업이 그녀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됐니? 그래서 여기 목보 자리에는 형용사 들어올 수 있었다. 자, 2번 보자. I want. 나는 원해요인데 그 뒤에 you라고 목적어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원해요. 네가 뭐뭐 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문장이네. 얘들아, want는 목보 자리에 어떤 걸 쓸 수 있을까? to 부정사 쓸 수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뒤에 보니까 나를 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나를 도와야지. 그치? 그러니까 돕다라는 말이 들어야지. 그냥 도움되는 이라는 형용사 뒤에는 나를 이라는 목적어를 쓸 수도 없고. 자, 그래서 정답은 to help. want의 목보라서. 오, 안 쉽네. 자, 그 다음 3번은 these boots, 이 부츠들이 will keep, keep 할 겁니다. 주어, 동사. 너희 자꾸 이런 거 찾아야 돼. 얘가 주어고 keep 하는 게 동사구나. keep 할 겁니다. 뭐를? 너의 발을. 얘가 목적어지. 그럼 여기 뒤에 따뜻한 있고 따뜻하게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목보 자리라는 거야. 너의 발의 상태가 따뜻한 거잖아. 그치? 그 부츠가 너의 발을 따뜻하게 유지해 줄 거야. 이런 내용인가 봐. 그러면 채연아, 따뜻하게니까 warmly 고를까? 따뜻하게라는 부사 고를까? 아니라 그랬지. 목보 자리에는 형용사가 올 수 있지 부사는 못 와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이라는 warm 형용사 골라야 돼. 자, 이 문제 풀 때 핵심은 뭘까요? 어디에다가 밑줄을 팍 치면 될까? 요고요. 그치? ask 보고 푸는 문제야. 그럼 이거 답이 뭐지? 왜냐하면 5형식인데 지금 동사가 ask가 쓰였어. 너희 68쪽에 C번 다시 봐봐. want, expect, tell, order, ask, ask 거기 있죠? ask, advise, allow. 이런 동사들은 그 뒤에 일단 목적어를 쓰고 나서 목보로 to 부정사를 쓴다고 돼 있어. 찾았니? 거기다 줄이라도 좀 쳐놔. 형광펜으로 쫙 끄어놓으면 더 좋고. want, expect, tell, order, ask, advise, allow 같은 이런 5형식 동사들은 일단은 동사 뒤에 목적어 나와야 돼. 얘들아, ask 뒤에 바로 to answer 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ask 뒤에 me 아니면 him 아니면 her 아니면 수빈 이렇게 목적어 쓰고 수빈 써놓고 그 뒤에 to answer, to clean, to study 뭐 이렇게 to 부정사는 목적어 뒤에 써야 됩니다. 자, 스텝 2도 역시 문장 딱 봐도 뭐 5형식 문장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알맞은 목보를 너희가 내용 보고 좀 골라 써주세요 하는 거다. 일단 스텝 4까지 너희가 먼저 풀어볼게. 69쪽 끝까지 풀어봐. 풀이해봅시다. 1번은 The movie, 그 영화가 만들었습니다. 나를 그럼 어떤 상태로 만들었을까? 슬픈 상태로요. 왜냐면 뒤에 보니까 많이 울었다 이러잖아. 너희 맞게 했는지 확인해라. 자, 그 다음 I found a test. 내가 시험을 찾았어요. 아닙니다. 얘들아, 잃어버린 시험을 찾았어요가 아니라 find는 5형식에서는 뜻이 생각하다, 여기다, 느끼다 이런 뜻이라 그랬어. 나는 그 시험이 어떻다라고 느꼈대. 그래서 내가 그거 되게 빨리 끝냈다는데 그러면 시험이 참 쉽구나 이렇게 느꼈겠지 뭐. 그지? 그래서 I found the test easy는 나는 그 시험이 참 쉽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애니가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늘 항상 타인을 도와준대. 사람들은 부릅니다. 부르다는 목적어 뒤에 목보로 명사를 가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뭐라고 부릅니다? 천사라고 부른다. An angel, 그지? 천사라고 부릅니다. 자, trees, 나무가 유지시켜줘요. 공기를 어떤 상태로? fresh, 신선한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더 심을 거예요. 자, 확인 다 했어? 틀린 거 있으면 고쳐가면서 확인하자. 그 다음, step 3도 보자. My dad, 우리 아빠가 원해요. 얘들아, 이거 주어.
그 다음 원하다 동사. 그러면 me가 목적어고 여기는 목보자리네 빈칸. 그럼 우리 아빠는 내가 땡땡하기를 원해요인데 여기 보니까 예의 바른이라는 polite 이거 형용사야. 그럼 우리 아빠는 내가 예의 바르기를 예의 바르게 굴기를 원해요 뭐 이런 걸 텐데 나는 예의 바르다 하려면 동사를 뭘 써야 되지? I am polite. 그치? You are polite. 즉 비동사가 있으면 돼. be polite 하면은 예의 바르다가 되니까. 근데 여기다 be라고 쓸 거니? 어떻게 써? 또 힌트 줄까? 이거 보면 알아야지. 그렇지. want의 목 보니까 to 부정사로 써야 돼. 그래서 정답은 to be 이래야지. 자, 그 경찰들이 ordered 명령했어요. 얘들아 똑같다. 경찰들이 주어고요. 명령했다 동사. 목적어는 힘이야. 그러니까 여긴 또 목보 자리인 거지. 자동차를 멈추라고 아마 명령했겠지. 얘들아 order인데 명령하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order이라는 5형식 동사도 to 부정사로 목보를 쓰면 돼. 그래서 to stop이야. 자, 3번 나는 expected 기대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는 릴리네. 그러면 릴리가 나에게 생일 선물 주는 거를 내가 기대했겠지. 그래서 give를 어떻게 쓸 건데? 그래, 중요한 건 역시 to 부정사로 쓰자. 왜요? expect니까 이게 만약에 사역동사였으면 우리는 여기 give 원형 썼겠지. 여기가 지각동사였으면 우리는 give나 giving 뭐 이렇게 썼을 거야. 자, 그 다음 4번 Tom이 주어고요. 충고했습니다 동사. 나에게 내가 목적어고 그럼 내보고 뭐 하라고 충고했대? 많은 책을 좀 읽으라고 충고했구나. 수빈아 그럼 여기 읽다라는 read를 어떻게 쓸까? 그렇지. 역시 to 부정사로 써야 됩니다. 왜? advice도 목보로는 to 부정사 쓰거든. 됐죠? 요런 식이야. 그러니까 목보 자리에 어떤 걸 쓰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거는 너희가 이제 중2 돼서 중3 돼서 혹은 고등학생이 돼서도 시험에 계속 나와. 알았어? 자, 얼음이 내 주스를 차갑게 유지시킨다. 얼음이 주어고요. 그럼 유지시킨다 keep 동사 써야지. 주어 다음에. 그러니까 너희들 keep이라고 썼니? keep이라고 쓰니 keeps라고 썼지? s 좀 달아줘야 돼. 자, 얼음이 유지를 시킨다. 그 뒤에는 뭘 써요? 동사 뒤에는 목적어 뭐를? 내 주스가 목적어잖아. 그치? 내 주스를 목적어 쓰고 그 다음 목보로 시원한 차가운 이라는 형용사 cold가 지금은 목보네. 5형식 문장이었네. 자, 이 발명품이 그를 백만장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 발명품이 주어고요. 동사 써야지. 만들어 주었다? make라고 썼니? made라고 써야지. 과거잖아. 만들어 주었다. 쌍시옷 들어가면 과거다. 그지? 자,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는 목적어 써야 돼. 얘들아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누구를? 그를 쓰고 그 다음에 백만장자 millionaire. 자, 나는 그녀에게 크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주어는 나는이고 동사 부탁했다를 써야지. ask가 5형식에서는 묻다가 아니라 부탁하다의 뜻이라 그랬어. 과거니까 asked. 그럼 목적어는 누구야? 그녀가 목적어니까 일단 asked 뒤에 her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녀가 할 행동 speak up을 어떤 걸로 써야 돼? 포인트. 그렇지. ask의 목보니까 to 부정사로 쓰자. 그래서 to speak up. 엄마가 나에게 숙제를 먼저 끝내라고 말씀하셨대. 엄마가 주어고요. 엄마는 말씀을 하셔야지. told. 얘가 동사지. told. 시제 주의해라. 과거다. 그리고 목적어. 나. me.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니까 여기 me라고 써야 되지. I 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목적격으로 me라고 쓰고 여기서도 포인트는 to 부정사로 목보를 쓰자. tell의 목보니까 to 부정사로 쓰기. 확인 다 했어? 넘어가자. 70쪽. 자, 요거는 이제 직접 너희가 글을 써야 돼. 이 시계가 비싸 보인다. 이 시계가 주어고요. look 하는 거는 보이다 라는 감각동사 기억나? 감각동사는 그 뒤에 형용사만 써야 돼. 그래서 expensive 형용사 보호로 썼고요. 자, 아버지가 나에게 연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나의 아버지가 주어고 만들어 주셨다니까 과거라서 made. 얘들아 그 뒤에 I라고 써? 아니요. 동사보다 뒤에는
주어 자리가 아니야. 그치? 여기는 목적어 자리니까 나에게라는 간접 목적어 me 쓰고 그 다음에 연을 하는 직접 목적어로 a kite. 너희 기억나니? 요거는 4형식이라는 문장이었다. 누구에게 뭐뭐를 해주다, 만들어주다, 사주다, 보내주다, 보여주다, 어떻게 해주다. 그치? 자, 선수들은 경기 후에 목마름을 느꼈다. 70조. 자, 선수들이 주어고요. 느꼈다, 과거다, felt. 그리고 목마른 이라는 형용사 thirsty. 그래, 얘 다시 또 이거랑 똑같네. look 같은 우리 요거 감각동사라 그랬어. 감각동사는 그 뒤에 형용사만 보어로 쓰더라. 형용사. 예쁜, 기쁜, 슬픈, 비싼 같은 형용사. 자, 4번. 요코는 나에게 일본어를 가르쳐 주었다. 자, 요코는 가르쳐 주었다. 과거 시제다. 얘들아, teach의 과거는 taught요. 이렇게 생겼지. 요게 teach의 과거 taught. 그 뒤에 뭘 썼니? 나에게. 이거 간접 목적으로 쓰면 되지. 그러니까 me라고 간접 목적어 먼저 쓰고 그 다음 일본어를 하는 게 직접 목적어. 그래서 Japanese 이렇게 직접 목적어 쓰면 되지. 이게 4형식이라는 문장이었는데 우리 근데 이거 3형식으로 고치는 거 해봤었다.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 3형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되지. 요코는 taught 가르쳤습니다. 뭐를? Japanese를. 그러니까 목적어를 하나만 쓰는 거야. 아까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간접 목적어를 쓰고 나서 뭐뭐를 하는 직접 목적어를 쓰고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어 두 개 썼잖아. 4형식은. 근데 3형식에서는 동사 뒤에 목적어를 하나만 써. 누구? 직접 목적어였던 거. 그즉 Japanese 얘만 목적어로 써. 그러면 서윤아 여기 있는 미 어떻게? 이건 어디다가 어떻게 쓰지? 요코가 일본어를 가르쳤습니다. 나 에게 이러면 되겠네. 그래서 뒤에다가 뭐라고 쓰자? 요렇게 달아주기로 했잖아. To me. 그치? 그러니까 전치사 to를 이용해서 to me. 물론 앞에가 가르치다가 아니라 buy나 make나 cook, get 같았으면 우리가 요렇게 썼겠지. For me. 이렇게 썼겠지. 자, 그 경험이 그를 훌륭한 작가로 만들었다. 그 경험이 주어는 여기 적혀있어. 그럼 동사 만들었다. 역시 과거네. 그래서 made. 만들었다. 목적어는 그를이야. 그래서 너희 he라고 쓰면 안 돼요. him 써야 되겠다. 그치? 목적어니까. 그 경험이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뭐로 만들었대? 여기 목보 자리에 훌륭한 작가라는 명사가 지금 목보 자리에 온 거야. 그러니까 him하고 a great writer하고 같다. 이런 관계 성립하네. 자, 의사가 나에게 채소를 더 많이 먹으라고 충고를 했대. 자, 그러면 의사가 주어. 채연아, 그 다음 뭘 쓸까? 의사가. 그렇지, 동사 써야 되니까 충고했다. 물론 과거니까 너는 ED를 붙였겠지. 그지? 그 뒤에는요. 목적어 써야 돼. 맞아. 동사 뒤에 목적어는 나야, 나.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하는데 먹어야 돼. 어떻게 썼어? ET를. 그렇지. to eat라고 to 부정사로 써야지. 왜? advice의 목보는 to 부정사 쓰기로 했잖아. 이런 문장 구조를 좀 알아야 돼. 5형식 문장. 주어 다음에 동사를 쓰고 그 뒤에 일단 목적어 써야 돼. me인지 him인지를 쓰고 나서 그 목적어가 하는 행동 그걸 목보 뒤에다가 이렇게 목적어 뒤에다가 목보를 써야 됩니다. 자, 토니는 그녀에게 그의 카메라를 빌려주었대. 우리 주다 주다 하는 거 이거 4형식 수여동사라는 거잖아. 자, 토니가 그러면 빌려주었다 라고 또 랜드 쓴 사람 없지? 뭐라고 써야 돼? 그래 과거잖아. 주었다. 그래서 랜드의 과거 렌트. 그 다음은 이제 뭘 쓰지? 주어 다음에 동사를 썼는데 얘는 지금 누구에게 뭐를이야. 즉 목적어 두 개 있는 4형식이야. 어떤 목적어 먼저 쓸까? 간접 목적어요. 간목.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그녀에게잖아. 그녀에게. 그러니까 her이라고 써야지. 얘가 간접 목적어. 그럼 뭐를? 직접 목적어가 바로 his camera. 순서 바뀌면 안 돼요. 요렇게. 이게 바로 4형식 문장. 자, 그 밑에 B번. 나는 부모님께 성적표를 이건 배열만 하면 돼. 쉽네. 주어 다음에 그러면 동사니까 showed 보여드렸습니다. 간목, 직목으로 쓸까?
안 돼, 얘들아, 여기 관로 안에 to가 있어. 그 말은 어떻게 쓰라는 거야? 나는 보여주었습니다. 뭐를? 나의 성적표를. My report card. 목적어는 이렇게 하나만 쓸 거야. 왜? 전치사 to가 있기 때문에 to,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은 저기 뒤에다가 이렇게 달아줘야 되겠네. 즉 사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삼형식으로 표현을 했어야 됐다. to가 있어가지고. 물론 이 문장 to가 없으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 I showed 뒤에 my parents 먼저 쓰고 그 뒤에다가 my report card 이렇게 써야 돼. to가 없었다면 말이지. 그러면 얘가 간접 목적어. 우리 부모님에게 나의 성적표를 이렇게 간목, 직목 될 거니까. 자, 이 비누는 냄새가 좋지 않다. 일단 주어는 이 비누니까요. This soap. 그럼 동사. 부정문이라서 doesn't smell. 어, smell 감각동사. 그래서 그 뒤에 형용사 good. 자, 나는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found, 발견했어, 알아차렸어. 목적어를 써야지 그 다음에. 그래서 the window가 목적어이고, 그러면 뒤에 있는 open은 지금 열다가 아니라 열린이라는 형용사다 이거. 그래서 5형식의 find, 그 뒤에 목적어는 창문이고 열린이라는 형용사 open이 목보. 그래서 나는 window가 열린 상태로 있다라는 걸 알아차렸다, 뭐 이런 뜻이야. 자, 우리가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we can make네. 우리가 만들 수 있다니까. 일단 뒤에 목적어 써야지. 뭐를요? The world가 목적어다. 그치? 세상을. 근데 이 세상을 뭐로? 여기 목보자리다. 그치? 목보자리에 a better place. 더 나은 곳. 어, 이렇게 목보자리에 명사 쓴 케이스야. 그럼 목적어랑 목보가 같은 거지. 이 세상이 바로 더 나은 곳. 같은 거다. 그지? 이렇게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자, 인터넷이 우리에게 유용한 정보를 준다. 인터넷이 주어고요. 줍니다. gives 동사고요. 근데 우리에게 어, 여기 보니까 괄호 안에 to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형식으로 간목, 직목 이렇게 목적어 두 개를 써야 되겠다. 어, 그럼 간목을 먼저 써야지. 우리에게라는 us를 먼저 쓰고 뭐를 하는 직접 목적어를 그 뒤에 useful information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 그치? 4형식 문장이었어. 자, 노라는 나에게 그 단어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했다. 할 수 있겠어, 이거? 노라는 주어. 연우야, 그 다음 뭘 쓸까? 그렇지. 부탁했다. 이거 써야 되지. 그치? 주어 다음에 동사 써야 되니까. 그래서 노라가 asked, 부탁했다. 그 다음엔? asked 썼고 그 다음 뭘 쓰지? 아, 여기다가 바로 막 설명하다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목적어를 써야 돼. 누구? 아, 이거 단어인데 단어한테 부탁했어. 그렇지. 목적어는 me다. 이 목적어인 me가 이제 어떤 행동할 건데 설명을 할 거잖아. 그 단어 설명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목보 자리야. 얘가 바로 설명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여기에 어떻게 원형으로 그냥 써? 아니요. to 부정사로 적기로 했다. 그치? 왜냐면 ask는 사역동사 아니에요. 지각동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to 부정사로 적어야 되니까 to explain 해야지. 그리고 이제 explain, 뭐를 explain 하는데요. 그건 이제 explain의 목적어는 explain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야지. explain the word, 그 단어를 설명 좀 해달라고.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 됩니까? 5형식의 문장. 자, 이제 또 그 다음 페이지 C번도 너희도 확인해봐라. 자, Should I put the macaron in the refrigerator? 내가 마카롱을 냉장고 안에 넣어야만 하나요? 했더니 yes. 그러네. You should, 어, 너는 해야 돼. 어, 이 중에 동사 뭘 쓰라 그러지? 유지시키다라는 keep이라는 동사 쓰면 될 것 같은데 You should keep it cool. 너는 그거를 시원한 상태로 유지를 해야 돼. 여기서 그거가 마카롱이겠지. 자, 그래서 5형식에서 어, 목보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를 목보로 쓸 수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문장이었어. 자, 2번은 Can you? 했더니 Sure, here you are. 자, 여기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이런 거는 식탁에서 지금 나누는 대화. 그래서 Can you? pass가 건네주다. 어, 그런데 여기에 간접 목적어 me를 적고 직접 목적어인 소금, the salt를 적고 4형식 문장이네 이건. 2형식
4형식 배운 문장들 계속 연습하는 거야. 자, 그 다음 What's your name? 너의 이름 뭐냐? 내 이름은 Kimberly야. But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Kim이라고 불러.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부른다 나를. 그리고 얘는 목보로 그냥 또 명사 Kim. 그럼 me랑 Kim이랑 같은 거지 뭐. 자, 마지막 4번은 I, 뭐 남은 거는 feel 있네. I have a bad cold. 나 되게 심한 감기에 걸렸어. 그래서 몸 상태 되게 안 좋아. I feel terrible. 요거는 또 이제 감각동사는 형용사만 요렇게 뒤에 쓸 수 있더라 하는 2형식 문장. 자, 그 다음 보자. 그림 보고 보기에서 또 단어 골라서 해봅시다. 첫 번째 1번 In the afternoon, 오후에 나는 Hungry, 배고픈인데 그럼 이 중에 배고픔을 느꼈다. 이거 하면 되겠다, 그지? 항상 그리고 문제 조건 같은 거 너희들 꼭 꼼꼼하게 읽어봐라. 여기 문제의 조건은 이렇게 돼 있어. 과거형으로 쓸 것, 그치? 그러니까 너희도 여기에 그럼 feel 아니라 felt라고 써야지. I felt hungry. 나는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 I a snack for me. 여기는 이제 make를 쓰라 그러는데 근데 과거형이니까 나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my brother에게 간접 목적어를 먼저 쓰고 그 뒤에 직접 목적어 잠깐만 내가 만들어준 게 아니었어.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그 스낵이 for me 날 위한 스낵이니까 나는 시켰네. 내 동생한테 시켰네. 그지? 오빠인가. 자, 그래서 I made 뒤에 목적어로 my brother를 쓰고 나서요. 나는 시켰습니다. 나의 brother에게 뭐 하도록 스낵을 좀 만들도록 시킨 거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문제 어렵다. 근데 made인데? made면 여기에 목보 자리에 어떤 거 적어야 돼? 원형으로 적어야 되죠. 이건 사역동사니까. make는 사역동사니까. 그래서 to make. A snack for me. 날 위해서 간식을 좀 만들도록 내가 시켰어요. 시켰어. 아니면 부탁했다도 되겠는데 잠깐만. 밑에 혹시 부탁하다 ask 쓸 일이 없다면 여기에 부탁하다 asked가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하나씩 다 써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내가 부탁을 했어요. 3번은 그는 팬케이크 여기서 이제 요 메이크를 써먹어야 되는구나. 나에게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he made 만들어 주었다. 거기에 이제 뒤에 간접 목적어 me 직접 목적어인 pancakes. 그가 나에게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었고 and 그리고 여기서 데이는 팬케이크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맛이 좋았다 이거겠지. 과거형 쓰라 그랬으니까 tasted 역시 감각 동사라서 그 뒤에 형용사인 great. greatly 하면 안 되고요. 그지? great. 맛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yuck. 우엑. 잠깐만, 맛이 좋았냐? 아니네. 맛이 아니고 맛은 아직 안 봤어. 냄새가 좋았네. smell. smell은 과거형이 ed 붙여도 되고요. 불규칙으로 smelt라는 단어도 있기는 하다. 이걸 모를 때는 그냥 smell에다가 ed 붙여도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돼요. 자, 그런데 우엑 그랬어. 막상 먹어봤더니 맛이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알고 봤더니 they tasted 그것들이 정말 이상한 맛이 났어요. Strange 형용사 적어야 되죠. Strangely 아니라. 자, 리뷰 테스트. 그녀가 이 초콜릿을 얘들아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요거 for me야. to me가 아니라 for 썼어. 그러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동사는 그래 사다라는 buy, 만들다, make, 요리하다, cook, get 요런 동사들 이런 4형식 동사들을 3형식으로 고칠 때 전치사 for 썼잖아. 아 그러면 give였으면 for이 아니라 뭘 썼겠니? to를 썼겠지. pass라도 to를 썼을 거야. show도 to를 썼겠지. 아 근데 ask는 ask는 of 쓰고, 그치? 그래서 for 쓰는 거는 buy, make, cook, get 얘네들. 자, 양파 스프네. 그 양파 스프가 어떻다 했더니 yes, it will be very delicious. 그거 맛있을 거야. 그러면 그 양파 스프가 뭐 taste는 어떤 맛이 난다는데 일단 이건 다 탈락. 소금, 명사 못 와요.
그러면 훌륭하게 같은 부사 못 오지. 오려면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1, 2번은 다 탈락. 냄새가 납니다는 올 수 있지. Amazing, 놀라운, bad, 나쁜. 둘 다 형용사 맞는데요. 그래, 둘 다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뭐겠어? 3번이겠지. 어우, 정말 대단한 냄새가 나는 걸. 이러니까 맞아, 그거 맛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5번은 왜 틀렸어? Feel the wonderfully. 안 되지. Wonderful 해야지. 형용사 와야지. ly를 떼야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2번 문제는 너희가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만 보호로 올 수 있다, 그 문제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이런 문법 문제 풀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왠지 다른 건 다 맞는 것 같아서요. 뭐 이런 소리 하거든. 틀린 거 골라봐라. 2번이요. 왜? 뭐 나머지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안 돼. 반드시 어디가 어떻게 틀렸으며 그럼 이걸 바르게 고치면 이게 맞는 거죠 하는 것까지 나와줘야 된다, 너희가. 자, 3번.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너의 코트가 또 룩 나왔어. 감각동사네. 그럼 얘들아, 빈칸에는 결국 뭐야?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지. 형용사 아닌 거 몇 번? 그래, 4번이잖아. 그냥 나이스라고 써야지. 이런 문제. 자, 4번도 마찬가지야. 그들이 킵합니다 했는데 이건 뒤에 목적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감각동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이형식이 아니라 그 방을 어떤 상태가 되게 유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목보자리거든. 목보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거 몇 번일까? 그래, quiet라고 형용사는 적을 수 있지만 quietly라는 부사는 땡. 여기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죠. 추운, 신선한, 깨끗한, 어두운. 그래, 이거 다 형용사인데 얘만 조용한 아니고 조용하게 라는 부사잖아. 그래서 5번만 안 되겠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 My mom, 우리 엄마가, 여긴 동사 자리겠어, 그지? 뭐를 했어요. 근데 뒤에 me 나오니까 이건 목적어잖아. 동사 뒤에 me니까 목적어. 근데 포인트가 있어. 목보로 to 부정사고를 썼네. 그럼 이 중에서 목보로 to 부정사를 못 쓰는 게 하나가 있겠지. 어떤 동사? 이게 바로 뭐였어? 사역 동사 기억나죠? let과 have와 make는 사역 동사라서 여기 만약에 made 썼으면 뒤에 to go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그냥 go 써야 되잖아. 그래, 나머지 말하다, 원하다, 명령하다, 충고하다 얘네들은 다 목보로 to 부정사 쓰는 거 맞아, 그지? 자, 그 다음 수잔이 sent, 보냈어요. 그럼 여기는 힘은 그에게 라는 감목. A fan letter, pen letter를 하는 게 직목. 사형식이네. 뭐 이걸 또 삼형식으로 고쳐보라는 거겠지 뭐. 해보자. 그러면 수잔이 보냈어요. 이제 뭘 써야 돼? 그렇지,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던 쌤이 계속 직목은 초록색, 감목은 파란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직목에 해당하는 a fan letter, 얘를 먼저 이렇게 목적어로 써버려. 그러면 간접 목적어였던 him, 저거를 뒤에다가 어떻게 써? To him, 그렇지. send니까 to 쓰면 돼, 전치사. 그에게. 자, 7번도 똑같습니다. get 뒤에 you가,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네. 너에게 some napkin을 가져다 주었다, 뭐 갖다 주었다. 자, 이 사형식도 삼형식 고치자. 그럼 I'll get 뒤에다가 some napkin 목적어를 먼저 이렇게 써요. 여기 있는 you는 to you가 아니라 for you, 그렇지. 우리 get은 for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요거는 for you. 자,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 와,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잘 볼게. 그 뉴스가 made, 만들었대. him, 그를, sad, 슬픈 상태가 되게 만들었대. 얘들아, 이게 몇 형식이게? 그 뉴스가 주어죠. 만들었어요, 동사지. 그럼 여기 있는 힘, 목적어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sad는 뭐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래, 이거 목보야. 형용사를 이렇게 목보로 썼지. 몇 형식? 이게 5형식 문장이다. 2번도 볼까? 마이크가 made, 만들었대 또. 근데 뭐를? 그의 꿈을 하는 게 목적어지. 그러니까 동사 뒤에 목적어. 근데 real, 사실인, 진실인, 현실인 이라는 형용사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목보네. 위에 거랑 똑같지 않아? 그지? 목적어를 요런 상태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 중에서 make 중에서 5형식으로 쓰이지 않은 게 하나가 있나 봐. 찾았어? 몇 번?
4번의 make, 이거는 그럼 몇 형식인데? 자, 봐봐. 그의 농담이 주어지. 만들었습니다. 동사. 그럼 여기는 people. 목적어, 아이가? 목적어 맞잖아. 그럼 여기는 웃다. 이거 누가 웃어? 여기는 목적어가 하는 행동. 목, 보호자나 원형을 쓴 거는, 그래, make는 5형식에서 또 사역 동사니까 여기에 원형으로 썼는데요. 5형식 맞는데요. 5형식 아닌 거 한 게 있다. 3번이래. 그럼 3번 볼까? 나의 삼촌이 만들었어요. 만약에 얘가 5형식이면 우리를 북쉘프로 만들었어요. 이러면 5형식 맞겠지. 목적어를 목보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짜자잔 뾰로롱 해서 우리를 책장이 되게 만들어버렸어. 그런 뜻이야? 뭐 우리 삼촌은 마술사야? 우리를 책장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거 무슨 뜻이야? 우리에게 책장을 만들어 주었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랑 목보가 아니라 앞에 있는 거는 누구누구에게라는 간접 목적어고 뒤에 있는 책장, 책꽂이는 직접 목적어 아닙니까? 이거 몇 형식? 이 4형식이네. 그치? 그러니까 5형식이라는 거는 목적어랑 목보가 오기 때문에 이 목보들은 다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말이어야 돼. 목적어랑 같거나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거나. 근데 여기 있는 북쉘프는 us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책장인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4형식의 make, 만들어주다야. 사주다, 보여주다처럼 주다주다는 4형식이었어. 오, 이 문제 쉽지 않았네. 됐어? 그 나머지 make는 다 5형식이네. 이거 봐, 5번 봐. 그 게임이 만들었어. 그에게 히어로를 만들어준 거야? 아니요. 그를 국가적인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잖아. 이거 같은 거잖아. 목적어, 목보. 그치? 그러니까 이건 5형식이야. 자, 9번 보자. 2를 쓸 수 없는 거. 이거 무슨 문제지? 4형식을 3형식으로 고쳤을 때 패스는 2 맞나요? 맞아요. 아닌 거 뭐지? 랜드도 투 맞아. 빌려주다도 누구누구에게에서 투 맞아. 말해주다도 맞고. 5번에 쿡 얘는 뭘 쓰더라? 4. 아 그리고 조금 약간 낯선 애가 하나 끼어 있어. 얘들아 3번의 투는 위에서 썼던 이 투들과는 그러니까 요 투랑 요 투랑 달라. 왜? 이건 전치사거든. 누구누구에게라는 투였는데 2번 3번에 쓴 투는 가만히 봐봐. 그 뒤에 동사 원형 왔어. 즉 이건 투 부정사의 투야. 참고로 쓰임은 다르지만 어쨌든 투투투투 얘만 4. 10번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방금 했던 이 말 들으니까 이 10번은 되게 쉽게 풀린다. 이거 봐. 하나는 뒤에 미가 있는데 하나는 뒤에 동사 원형이 있어. 이게 뭐야 이거.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전치사 투 하면 투 미. 근데 투 부정사의 투면 그 뒤에 이렇게 동사 원형 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전치사들은 for이든 of든 about이든 with든 우리가 이런 걸 전치사라고 부르지. 얘들아 이런 전치사 뒤에 동사 원형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몰라요. 근데 전치사 뒤에는 사실 명사가 와야 되지 않아? 그치? for 그랬으면 너희들 for me 이럴 거잖아. 뭐 전치사 in 그러면 그 뒤에 in 뭐 서울 이런 식으로 명사 와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돼. 그럼 keep 얘가 명사니? 얘는 동사잖아. 근데 나 여기 for 뒤에 지금 이거 써야 되는데요. 그럼 어떡하지? 이 동사를 명사로 변신시켜야지. 그게 바로 뭐야? 그래 동명사. 즉 어떤 꼴로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됐어?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동사 꼴을 쓴다면 명사로 변신 즉 동명사 꼴 즉 ing만 써야 돼. 그래서 keep 그냥 썼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전치사들은 안 되는 거지. 이건 이제 to 부정사의 to. 그러니까 뒤에 동사 원형 가능하죠. 자, 11번. 메리의 목소리가. 근데 얘들아 nice는 형용사지. hear 듣다. 얘는 뒤에 목적어 써야 돼. 뭐를 하는. 그러니까 땡. 근데 사운드는 어떠어떠하게 들리다라는 감각동사라서 이게 이제 이렇게 뒤에 형용사를 보호로 가지는 감각동사. 3, 4, 5번으로 줄었네. 그 다음 B번 볼까? I, a Christmas card. 아, 근데 to him이야. for him이 아니라 to him이야. 그래서 일단 make는 탈락이겠다. 그지? make면 for 썼을 거야. 그러면 sent는 그래. to를 쓰니까 요거는 가능성 있네. 이제 마지막. 그가 뭐 했습니다. 목적어는 us인데 이것 봐. 목보를 to 부정사꼴로 썼네. 얘들아, 이 둘 중에서 목보로 to 부정사꼴 쓸 수 있는 거는 누구니? 둘 중에서? 그래, let 같은 경우는 여기에 원형 써야 되잖아.
그치? Let us였으면 그냥 be 썼겠지. 그래서 답이 3번. 이런 문제 풀 수 있겠어? 자, 12번. 대화 완성해 봅시다. Your shirt looks nice. 너의 셔츠가 멋져 보이는구나. 고마워. 나의 sister. 나의 누나가 주웠어. 그지? 근데 여기 it 그거를 이라는 말을 써. 왜냐면 나에게라는 me는 뒤에 따로 나와 있어. 그러면 이, 여기까지만 쓰면 돼? 아니지, 뭐가 필요해? 그렇지, to me 해야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my sister gave it to me. 13번. 자, the boys are talking too loud. 저 남자애들 너무 시끄럽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 너무 큰 소리로 얘기하고 있어. Yeah, I want. 나는 원한다. 내가 조용히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치? 목적어가 좀 목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란 이야기지. 그래서 나는 원한다. 목적어니까 일단 them. 그들 쓰고 나서 포인트는 목보로 뭐 동사 원형 쓸 거냐? 아니잖아. want의 목보니까 to 부정사로 쓰기로 했잖아. 그래서 정답은 to be다. to be. 그쵸? I want him. I want them to be quiet. 나는 그들이 좀 조용했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야. 자, 14, 15번. 잘못된 거 찾기야. 밑줄 친 부분이 잘못된 거. 혹시 찾았니? 어, 몇 번? 3번. 나는 found 했어요. 그 노래. 여기 어떻게 고쳐야 돼, 그러면? 어, 맞아. ly 떼고 beautiful 이라고 형용사를 써야. 왜냐면 오형식에서 목보 자리에는 형용사가 올 수 있다 그랬고, 아, 오형식이 find면 우리가 또 해석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나는 그 노래가 아름답다라고 느꼈어요, 여겼어요. 혹은 그 노래가 참 아름답다라는 걸 알게 됐어, 뭐 깨달았어 정도의 뜻이다. 잃어버린 노래 찾았다 이거 아니라 그랬어. 자, 그래서 3번. 15번도 틀린 거 찾기다. 이거 몇 번이지? 뭐가 틀렸지? 5번 어떻게 고칠까? 2가 아니라 4. 그렇지. 이건 지금 4형식을 3형식으로 고쳤는데 make니까 이거는 4. give는 만약에 3형식 고친다면 to me라고 여기 있는 me를 그지 뒤에다 to me 이렇게 달아도 되고, 물론 간접 목적어 먼저 쓰고 직접 목적어 뒤에 쓰고 이렇게 4형식으로 써도 맞죠. 자,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1번은 did they name their baby? 얘들아, name이 여기서 동사로 쓰였다, 그지? 이름 붙이다 라는 뜻이야. 그들이 아기 이름 지었어? 어, 그들은 named, 이름 지었지. 그를 Jamie라고. 틀린 부분 없네. 2번은 is your dad a teacher? 너희 아빠는 선생님이니? Yes, 맞아. 그는 가르쳐. 근데 학생들이 있고 수학이 있어.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고, 그치? 이 말이야.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 가르치다는 수여동사 되니까 이렇게 간목, 직목 쓸 수 있지. 사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Did you buy this scarf? 너 이 스카프 샀냐? 아니요. 엄마가 그거를 만들어주셨어요. For me래. 나를 위해. 맞잖아. 만들다라는 make는 3형식으로 지금처럼 표현할 때 우리는 전치사 for 쓴다라고 알고 있어. 엄마가 그거를 날 위해 만들어주셨어요. 자, 이 케이크는 taste good. 맛이 좋아. Can I have some more? 좀 더 먹어도 될까요? Sure. 아이고, 물론이지. 뭐 이런다. 어때? 어떤 맛이 나다라는 taste. 감각동사라서 그 뒤에 형용사, 좋은 같은 형용사 오는 거 맞았어. 요게 포인트인 거 알아보겠죠? I'm going to travel around Europe this summer. 나는 이번 여름에 유럽을 여행할 계획이야. 여행할 예정이야. 너의 계획이 사운드 들리단데. 답 나왔네. Interesting. 그치?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그래서 흥미롭게 들린다 이런다고 interestingly 아니라 그랬어. Interesting. 넘어가세요. 나는 잭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했다. 찾았어. 3번. 근데 텔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쓰려면 투 써야 되거든. 그러면 2번은 보니까 나는 말했습니다 뒤에 잭을 먼저 썼으니까 간접 목적으로 잭에게라는 간목 뭐를
내 비밀을이라는 직목. 그래, 사형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걸 삼형식으로 고치자면 얘를 2로 고쳐야 되고, 그치? 자, 18번. 우리는 터니가 늦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 우리는 예상했다. We expected 뒤에 목적어는 터니야. 그것까진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 expect는 목보로 어떤 걸 써요? to 부정사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 to be late. 됐니? 자, 19번. 이 약이 쓴 맛이 난대. 어, 맛이 나다 뭐였더라? 그래서 너희 테이스트 이렇게 썼어? S 달았죠. 그렇지. 뒤에 S 달았어. 그리고 sin이라는 형용사 bitter 이대로 그냥 쓰면 돼. bitterly 이런 거 쓰면 안 돼. 어, sin. 자, 그 마을이 평화로 보인다. 뭐야? 보인다. 그래. 역시 S 달아주셨죠. 그 다음. 어, peaceful이라고 형용사 평화로운 써야 돼. 그래야지 평화로워 보인다. 평화롭게 보인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 21번. 배열만 하면 돼. 쉽다. 그녀가 나에게 책들을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자, she 다음에 부탁했다니까 asked. 그 다음. 좀 고민되나요? 그래, 얘들아. 주어 다음에 부탁을 했으면 일단 목적어 써야 돼. 누구? 누구? 나요, 나. 어.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행동할 건데 그게 목보잖아. 맞아. 여기서 포인트. ask의 목보니까 to 부정사로 쓰라매. 그래서 to carry her books가 돼야 돼. 어.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거. 어. She asked. 그녀가 부탁했습니다. 목적어 보고 목보를 좀 해달라고 주어는 부탁했지. 오형식 해석은 항상 그래. 주어는 동사를 하고 목적어가 목보를 하는 거다. 내가 carry를 하는 거다. 그지? 그녀가 부탁했어. 자, 매트가 우편함이 빈 걸 발견했대. 매트는 found 발견했어요. 목적어 써야지. 어, found는 타동사니까. 그러면 the mailbox 목적어를 쓰고 그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목보 형용사로 텅 빈 empty가 있네. 얘가 목보 됐지? 알아차리다, 발견하다. 자, 내가 너희에게 쿠키를 좀 만들어줄게. I will. 그러면 동사 원형 make 써야지. 조동사 will 뒤에니까. 이거 어떻게 써? 간접 목적어 you 쓰고 직접 목적어 some cookies 쓸게. 아니, 그렇게 쓰면은 전 여기 for 써먹을 데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삼형식으로 some cookies를 쓰고 for you라고 쓰자는 거지. 만약에 for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 나는 만들어줄게 해놓고 너희들에게 라고 간접 목적어 먼저 쓰고 some cookie를 이라는 직접 목적어를 뒤에 쓰고 만약에 for이 없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치? 근데 지금 여기는 for 있었기 때문에. 자, 그는 내가 그의 전화기를 쓰는 것을 허락했다. 이거 할 수 있겠어. 일단 주어 he 동사 어, 허락했다가 동사야. 이게 허락하다, allow. 근데 물론 우리는 쓸 때마다 동사 쓸 때 주의해야지. S 붙일까? 아니요, 이건 과거인데요. 허락했다. ed 붙여야지. 그지? 그 뒤에는 이제 뭘 쓰지? 아, allowed 뒤에 use를 쓰면 그 use 누가 하는데? 누가 사용하는데? 아, 그러니까 일단 뭘 쓰자.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써야 돼. 얘 타동사라서 목적어 있을 거야. 허락을 했으면 누구를 누구한테 허락을 해준 건데 그 남자가. 맞아. 그러니까 me라고 써야 돼. 내 간대요 이러고 여기다 I 쓸 거야. 아니요, 여기는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격으로 me라고 써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행동할 건데 사용은 내가 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목보 자리. 그럼 use 그냥 써? 아니지. 어떤 걸로 써? 그래, allow의 목보니까 to 부정사 걸로 써야지. 그지? 그래서 to use라고 to 부정사로 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use의 목적어 사용을 하는데 뭐를 사용하는데 그거 이제 뒤에다 적어야지. 그지? 그래서 his phone. 요게 너희가 영작이 돼야 돼. 오형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장이 진짜 영작이 돼야 돼. 알겠어? 자, 포인트는 allow 뒤에 일단 목적어를 쓰고 아, 그 뒤에 목보로 이렇게 to 부정사구를 쓰는구나 하는 요 전체 틀, 요거 틀을 좀 익혀두자. 자, 어법상 옳은 거를 근데 모두 고르래. 답이 여러 개일 수 있나 봐. 얘들아, 1번은 어때?
만약에 틀렸으면 무조건 고쳐야 돼, 틀린 부분. 어디를 고칠까, 1번? 엄마가 말했대. 나보고 아침밥 먹으라고 말했대. 틀. 응? 말했다, 과거형으로 썼어. 왜 과거형 쓰면 안 돼? 말했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무슨 문법 문제지? 얘들아, 말하다라는 tell 뒤에 목적어 me는 목적어지. 그럼 여기서 먹는 거, 이거는 내가 먹는 거니까 즉 목보야. 그러니까 오형식은 문제 내면 목보를 물어보는 거야 항상. 목보 자리에 원형 썼네. 채은아, 이거 원형 쓰면 돼 지금? 아, 원형 쓰는 거 아니잖아. 왜? 얘가 사역 동사냐? 얘가 지각 동사냐? 아니잖아. 사역 지각 아닌 이런 동사들, want나 tell, allow, advise, order, 뭐 expect 이런 동사일 때, 그럴 때 우리 목보에 원형 말고 뭘 쓰기로 했지? to 부정사 쓰기로 했잖아. 그래야 이건 정답. to eat 해야 돼. 요걸 고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1번은 땡. 2번 똑같은 문제인데 2번 어때 얘들아? 나는 원해요 그가 fix 하기를.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그가 내 자전거를 좀 고쳐주길 원해요. 이건 어떠냐? 이거는 마치 왜 want니까 목적어 뒤에 목보를 어유 to 부정사로 제대로 썼네. 이 문제였던 거야. 3번은 무슨 문제지 이거? 이건 오형식이 아니라 들리다 보이다. 우리 이거 감각동사 알잖아. 감각동사면은 형용사를 보어로 써야 돼. 아 정말 나이스하게 들린다 해서 나이슬리야? 아니지. 나이스 여기 형용사 써야지 하는 그 문제. 4번은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called, 불렀대. 부르다. 이거 오형식 동사 중에서도 왜 목적어 뒤에 목보를 명사로 가지는 그 대표적인 애잖아. 그치?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 그래, call은 이렇게 목적어 뒤에 목보로 명사를 가져.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 자, 누군가가 sent, 보냈다. 줄리아가 있고 꽃들이 있어.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 누군가가 보냈다. 뭐 줄리아를 보냈니? 해석 어떻게 할까? 그렇지. 줄리아에게 꽃을 보낸 거지. 어때? 이렇게 써도 되잖아. 왜? 센트는 수여 동사이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를 이렇게 먼저 쓰고 그 뒤에 직접 목적어를 쓰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답이 세 개나 있네. 맞죠? 26번도 어법상 옳은 거를 골라야 되는데 너희 골랐니? 답 몇 번 골랐어? 푼 사람들은? 2번 ABC가 옳다고요? 봅시다. 내 손이 feel 어떻게 느껴지는데 dry 맞아. 건조한 이라는 형용사라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잘 썼네. 그럼 B는요? 그 TV쇼가 주어다 그지? made 만들었습니다. 목적어는 그를 근데 그 뒤에 popular 인기 있는 대중적인 이라는 형용사를 목보로 제대로 썼네. 그를 인기 있도록 대중적이게 만들어줬대. 자, 그는 가르칩니다. 한글을. 틀렸네. for 아니라 to 써야지 가르치다는. 그러면 C는 아닌데. 그러면 D는 제인이 보았어요. 얘들아, 보다라는 요 동사 뒤에 목적어는 엄마인데 여기는 요리 누가 하냐? 목적어인 마음이 하지. 목보야. 오형식에서 보다, 듣다, 느끼다 우리 이런 거 지각 동사라고 했고 기억나니? 지각 동사는 목보 자리에 원형 쓴다 그랬어. 또는 ing도 써도 된다 그랬어. 그러면 쿡 원형 쓴 거 맞네. My boss, 나의 상사가 ordered, 이거 명령했다지. 명령했어요. 나한테 명령했어. 그러니까 목적어는 나이고요. 그럼 여기서 끝내다. 이건 내가 끝내야지. 그지? 그러니까 목보야. 동사가 order인데 목보로 원형 써? 아니요. 어떤 걸 써? to 부정사 써야지. 그래. 얘 to finish 해야 돼. 그래서 얘 틀렸어. 그러면 답은 A, B, D 됐네요. 자, 27번 마찬가지. 고난도라 그러니까 봅시다. 어법상 옳은 것의 개수는 이게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이잖아. 너희들 학교 시험 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자, I didn't expect. 얘들아, 이거 문제 빨리 유형 파악해라. 이거 뭘 물어보는 거야? 오형식에서 expect 썼는데 목보로 to 부정사 쓴 게 맞는지 그거 묻는 문제다 하는 게 싹 파악이 돼야 돼. 맞아요?
expect 사역 동사 아니야, 지각 동사 아니야. expect는 to 부정사를 목보로 쓰는 게 맞아. 맞는 거 한 개 골랐고, my fashion blog가 made 만들었네 또. 목적어 me이고 그러면 famous라는 형용사를 목보 자리에 쓰는 거 맞잖아. 나의 패션 블로그가 나를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자, 나는 보여주었다. 얘들아, showed 뒤에 바로 그냥 누구에게라고 쓰려면, 간목으로 쓰려면 이렇게 to 달아? 아, 이거 달면 안 되지. 그냥 my grandmother에게 그 그림을 이래야지. 틀렸네. The baby가 looks like an angel. 어때 보이다라는 look 뒤에 형용사만 와야 되는데 천사는 명사잖아.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명사를 쓸 때는 뭐뭐처럼 뭐뭐같이 like 달아주고 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거 맞네. 그 다음에 Neil bought a ring. Neil이 반지를 하나 샀어요. 사다라는 by니까 전치사 for 써야 돼. 그의 여친을 위해서. 여친에게 반지 사줬다는 얘긴데 보트니까 for 쓰는 거 맞네요. 맞는 문장 몇 개? 네 개나 되네. 우리 나머지 너 답지 보고 매겼겠지만 고난도 31, 2, 3번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 나머지 답지 보고 매기세요. 자, 틀린 부분 하나 있다 그러는데 찾았니? 딱 봐도 아유 이거 어떤 냄새가 나다라는 감각동사면 그 뒤에 형용사만 써야지. strange, 그치? li 떼고 그냥 strange. 그 다음, 두 개야. 그 다음은 잠깐만, 길거리에서 내가 found 했어요. homeless puppy, 집 없는 강아지를 발견했대. I felt sorry for him,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야. 꼭 미안하다 이 뜻만 있는 거 아니다. sorry는 유감스럽고 마음이 안쓰럽고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brought him home, 그를 집으로 데려왔대. 그리고 나는 이거 자리 바뀌었네. 이름 붙이다라는 네임 뒤에 목적어인 힘 먼저 쓰고 그 뒤에 토리를 써야지. 내가 그를 토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되겠지? 목적어, 목보. 그래서 요거 자리 하나 바꿔야 되고, 그 다음 look 뒤에 happily라니 뭐 돼야 돼? 감각동사 뒤에니까 happy 형용사 써야지. 마지막 여기도 두 개가 있다네. Melanie asked me come, 바로 나왔는데 멜라니가 부탁했어. 목적어 보고 목보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 얘들아, 5형식의 ask 목보로 원형 써? 아니지. 목보로 to 부정사 to come 해야지. to come to her birthday party. 뒤에도 to가 있는데요. 당연하지. 뒤에 to는 어디 어디로 와달라 할 때 전치사 to야. 그녀의 생파에 좀 와달라고 부탁을 했대. Did you buy a present to her? 너 그래서 그녀에게 선물 사줬니? 라고 묻고 있는데 얘들아, 사다라는 by인데 to her? 아니지. 뭐야? For her 해야 되잖아. 두 개 다 찾았네. 됐어요? 이런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